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델리맵 황주명 대표입니다. 오늘은 딱 일주일 중에 가운데 있는 수요일입니다. 내가 수요일은 항상 굉장히 의미가 깊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게 되는데요. 어쨌든 간 이제 중간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어떠한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자 또 한 주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이틀의 수익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과거에도 많은 이야기를 드렸지만 장자편에 나오는 기성자가 투계를 만드는 과정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었죠. 여기서 나온 그 고사성어가 목계지덕입니다. 목계지덕이라는 것은 나무닭처럼 어떠한 덕목, 나무닭의 덕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처럼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시장에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주시는데 그중에 가장 큰 건 목계지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전에 고 이병철 회장도 굉장히 좋아했던 말이기도 하는데요. 결국 첫 번째는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며 또 내 마음을 중심을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적절한 타이밍에 움직일 수 있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반복하는 것, 이것이 투계의 최고의 훈련 덕목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겠죠. 남의 말에 흔들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중심을 잡고 있고 적절한 타이밍에 반복된 훈련을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투자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그러한 투자법 중에 가장 단순한 21선 매매법을 가지고 왔는데요. 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럴 때는요, 지금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하시게 되면 다양한 정보를 또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또 다양한 정보와 또 스토리들 함께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도 있지만 또 매주 일요일 날 제가 강연회를 하죠. 무료 강연회입니다. 이데일리 맵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 검색에다가 신대가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혹은 문자 샵 3772로 신대가 입력 후 전송하시게 되면 참여하실 수 있는 주소 함께 보내드립니다. 뭐 만약에 내가 참여하기 좀 어렵다면 포털에다가 신대가 이렇게 검색하시게 되면 관련돼서 이제 그 생방송 시간 오픈 가능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 많이 드렸는데 중심에 대한 이론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선 실적 투자법이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2차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21선 실적 투자법 들어가겠습니다. 자, 21선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동평균선입니다. 근데 왜 21선이냐면 과거부터요. 우리가 과거의 중심이평을 얘기할 때 5일선, 그 다음에 21선, 그리고 60일선, 그리고 121선. 하나가 뭡니까? 일반적으로 11선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5일선과 11선은 단기평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고요. 60일과 121선은 중기평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21선은 우리가 62선과 섞여 쓰기도 하지만 스윙이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21선이라는 것은 스윙매매에 굉장히 적합돼 있고 6개월입니다. 126개월 중에 중심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 이평을 잘 보시게 됐을 경우 흔들리지 않는 매매 또 타점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21선 중심 투자법을 갖고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법이 중요하겠죠? 예, 기법 들어가겠습니다. 자, 52조 눌림 투자법. 자, 실적 트렌드 산업 부분의 성장성을 체크하라. 주식에서요, 실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데, 실적이라는 표현을 쓸 때요, 정정하겠습니다. 예, 실적이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가 많이 쓰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영업이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논의합니다. 영업이익, 영업이익이 실제적으로 증가가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실적의 포인트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핵심 주식은
실적은 영업이익이 늘어나느냐? 그럼 트렌드는 뭡니까? 예,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나오는 부분은 뭐죠? 시장 중심주죠. 지금은 뭐예요? 제가 매일 외쳤죠. 메타버스죠, 그죠? 어떠한 트렌드라는 것은 시장에서 가장 많이 가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세, 트렌드라는 의미가 추세거든요, 사실은. 추세. 그 다음에 이제 산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예,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실적 트렌드 산업 이렇게 가니까요, 그죠? 자, 산업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좀 나눠보겠는데, 일단은 시장 중심 사업에서는 트렌드 산업이 될 수도 있고요. 실적 산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성장 산업이어야 합니다. 성장 산업에 대한 의미가 크고요. 아니면은 파이가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KTNG 뭐 이런 종목들처럼 어떤 점유율이 있는 사업이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정말로 지금 성장 산업은 아니지만 기대 산업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매도로 약세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수익 실현이 쭉 있는 사람이 딱 매도한 거예요. 그 부분을 보셔야 되고 특히 이제 21선 위로 상승시키는 종목을 좀 체크해야 된다는 얘기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갑자기 누가 빵 매도해요. 지속적으로 매도는요. 관성의 법칙을 따라요. 하락을 하게 되면 또 투심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하면서 또 매도를 해요. 이거 또 잘못된 거 아니야 하면서 또 매도를 해요. 그러다가 여기에 이제 이동평균선이 쭉쭉쭉쭉 나오면서 21선 위로 올려놨다라는 거는 이 관성을 멈췄다라는 겁니다. 관성에 대한 부분을 멈추고 이제는 상방에 대한 노직으로 갔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속적인 하락은 관성의 법칙으로 턴어라운드 흐름으로 지켜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고개 올린 종목은 21선 위주로 대응하라는 얘기, 21선 위주로. 그래서 트렌드에 따라서 자 50% 수익 목표가 되는 거죠. 왜? 종목이 좋았는데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렸다라는 것은 다시 이제 여기가 다 관성의 법칙이 멈췄기 때문에 재반등에 대한 기회를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단, 자 오늘 제가 그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관계사와 접속사만 알아도 문맥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지금 수능 시즌으로 가게 되면 수능을 지금도 수능에서 언어라는 게 있죠, 그죠? 언어를 보게 되면 제한된 시간 안에 그 어떤 문맥을 다 이해해야 돼요. 근데 그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방법이 뭐죠? 접속사를 잘 보라는 얘기였죠, 그죠? 관계사를 잘 보면 여기서 지금 접속사와 관계사가 딱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일부러 그런 것들 넣었는데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매대로 약세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매도로 약세 흐름이 나왔다는 거는 그냥 매도하고 싶은 주제가 나왔다라는 거고 그런데 그래서 매매를 잘했는데 신용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매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도 이렇게 해서 매매하면 되지만 그래도 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신용 높은 종목은 제외하자는 얘기예요. 자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신용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러면 다시 올라왔을 때는 신용을 털고 싶겠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점이 낮아지면서 무너지는 종목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턴어라운드가 되더라도 신용이 너무 높은 종목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리스크 관리를 하자고 해요. 리스크 관리를. 이제 아시겠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감안했을 때 불구하고와 단을 보십시오. 여기까지. 자 그럼 매매법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했으니까 이제는 조금 더 구체화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네오위즈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종목은 이렇게 올라가면요 빠져요. 왜 빠지는 줄 아세요? 파니까. 이유를 고민하지 마세요. 이유가 없이 빠지는 경우도 그냥 여기서 누군가 샀는데요 돈이 급한 거예요. 누군가 판 거예요. 아니면 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주식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주식의 제아의 고수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하락하면 사람들은 이유를 만드는 걸 그렇게 좋아한대요. 뭐든지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유에 있죠. 팔았으니까가 이유인데 거기다 갑자기 경기가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붙이는 거예요. 왜? 스토리를 찾기를 원하니까. 누군가가 해답을 찾기를 바라니까. 저는 그건 없다고 봐요. 자, 어쨌든 간 특별한 악재가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자, 매도가 쭉 나오면서 관성에 붙이기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막아주려고 하다가 다시 빠졌죠. 자, 첫 번째 가격적인 부분. 여기까지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그 농구 용어 중에 페인트 모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뭐냐면 거짓 흐름이라는 거예요. 페인트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주가가 이제 이렇게 빠집니다. 주가가 빠지고 나서 충분히 반토막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50% 이상 하락을 했으면, 그러니까 고점 대비 50% 했으면 팔 사람들 거의 다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자, 여기서 더 팔 게 있을까요? 물론 더 팔 수도 있어요. 시장이 안 좋으면. 그런데 종목이 어느 정도 전제 조건이 깔려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게 뭐예요? 실적이 좋고 재료가 좋고 펀더멘탈이 좋다면, 자, 네오이즈의 게임이 지금 스팀이라는 데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게임이 유지가 되고 있다면 주가는 가야 된다는 거죠, 다시. 그러면 이제 관성에 붙이기 멈추는 자리를 지켜보는 거야, 반토막 난 상황에서. 그러니까 딱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살살살살 매도가 뭐예요? 없어져요. 거래량이 없잖아요. 누가 그래요? 거래량 없는 종목은 매매를 하면 안 된다고. 바닥에선 거래량이 없을 수밖에 없겠죠. 상승을 할 때거나 하락할 때 거래량이 있는 거예요. 자, 더 이상 살자와 팔자가 없다니까, 사자와 파자가 없으니까 거래량 없이 쫙 놀다가 나 좀 보세요 하고 거래량이 빵 터졌습니다. 그러다 주가가 어떻게 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정도 자리에서 차분하게 두면 이 종목을 갖고 뭐 50% 수익을 보든 뭐 100% 수익을 보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노직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하죠. 주식은 왜 빠진다고요?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빠지거나 사주지 않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유를 다는 건 진짜 특별 악재가 아니면 다시 주식은 팔자가 줄어들면서 거래량이 없어지면 주식은 가는 거예요. 여기에 복잡한 걸 만드는 거예요. 너무 현학적이에요. 현재 주식들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제가 항상 단순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정말 그 훌륭한 연설문 있잖아요. 뭐 스티브 잡스라든지 뭐 오바마라든지 그다음에 뭐 마틴 루터 킹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연설물 중에 훌륭한 연설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연설을 잘했다라는 것보다는 쉽게 반복되는 어조들을 잘 만들었어요. 잘 생각해보면 뭐 예를 들면 마틴 루터킹 같은 경우인가요? 목사. I have a dream. 얼마나 명쾌합니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또 한 번 얘기하는 게 뭐예요? I have a dream. 이게 다예요. 그럼 그게 이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선거철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게 그런 부분들의 비교를 좀 당하죠. 물론 더 잘하실 분들도 나오시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연설문 하나에, 그 명연설문 하나에 뭔가가 결정이 나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워렌 버핏도 말을 잘한다라기보다는 기억이 남게 하잖아요. Don't lose your money. 돈 잃지 마. 이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표현을 하게 되면. 돈 잃지 마.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냥 그걸 따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스텝을 따라라. 끝. 뭐냐면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게 서구식 발언이에요. 물론 우리 동양식의 어떤 인정. 지금 우리가 콘텐츠가 떠오르는 이유는 뭐냐면 동양식적인 마인드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게, 주식에서도 너무나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해서 뭐 이렇고 이게 안 맞아요, 주식은요. 주식은 명쾌하게 딱 빠졌네. 왜 빠졌어? 파니까. 깔끔하잖아요, 그죠? 왜 빠졌어? 이게 전체적으로 뭐가 돼서 필요 없습니다, 저 종목에는. 그 다음에 왜 올라가? 사니까. 그럼 왜 살 때야에 대한 답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분명한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점점 훈련되시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제가 늘 느끼는 게 마음이 너무 복잡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서. 오히려 비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SL이라는 종목인데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자, SL 같은 경우 여기서 사실은 시그널 한번 줬죠. 그리고 다시 던졌다가 다시 시그널 주면서 주가 올라왔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런 종목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전에. 제가 아는 분들도 제아의 고수분들 중에 제아의 고수분들 중에 자기 일이 있으세요. 자기 일이 있는데 이분은 뭐만 하냐면 저도 근데 이분 수익 잘 내십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바쁘다 보니까 연락을 못 하고 지나는데 그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주가까지 와. 그러니까 원바닥을 잡잖아요, 원바닥. 원바닥을 잡고 21선 위로 올려놔요. 그리고 다시 내려와. 그럼 이게 투바닥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이제 손절라인 잡아. 그리고 21선 위에 올라오면 이런 종목 그냥 잡아놓고서 손절라인 잡고서 한 30% 수익 나면 매도. 아니면 손절 이것만 하세요. 그분 수익률 웬만한 분보다 훨씬 날걸요. 이것만 찾으시니까. 그분은 아무 매매도 안 하세요. 이것만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자, 내려와서 자 21선, 그러니까 이게 21선이라는 기준이 있고 자, 이건 제 매매법은 아닙니다. 그분 매매법인데 좋더라고요. 제가 봐도. 자, 21선 와서 내려가서 올라간 다음에 쌍바닥 잡아놓고 여기 손절라인 잡고 그냥 가는 거예요. 500과 50%. 직장생활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자, 매수가 여기서 종가 매수하면 되잖아요. 종가 매수에서 수익 내면 되는 거고 차트 이쁘고 물론 이게 이제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단순히 그냥 차트만 믿고 갈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진짜 페인트 모션 실력이 없는데 한 번에 속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공을 이렇게 줄 것 같다가 안 주죠. 근데 실력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우리가 뭐 그 축구에 보면 이영표의 헛다리 이런 것처럼 어느 정도 기본기가 있으면 그걸 계속해도 속아요 상대방이. 근데 기본기가 없으면 이거 두 번 페인트 모션 한 거잖아요. 여기서 한 번 한 거 여기서 한 번 한 거잖아요. 근데 기본기가 없으면 이렇게 하다가 내려가면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죠. 차트와 함께 나중에 뭐 이 차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에 대해서 확인하셔라. 그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래 하단에 보시면 QR코드와 문자 샵 3772로 황주명 입력구 전송하시게 되면 다양한 정보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오픈 채팅방으로 오셔서 다양한 어떤 스토리들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파수라는 종목이에요, 파수. 파수라는 종목도 이제 보안 이슈가 있고 삼성 SDS 출신이신 분들이 진행을 한 거죠, 사실은. 자, 보안 관련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 진짜 다행이었지만 뭐 제가 그때 그걸 안 봤기 때문에 이번에 그 KT 많은 분들 놀라셨을 거예요. 갑자기 휴대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 휴대전화 됐죠. 휴대전화로 이제 그 카톡이나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컴퓨터를 켰습니다. 컴퓨터 옆에 있는 거 또 켰어요. 켜놓은 거 말고 또 안 돼요. KT가 40분 동안 멈췄죠. 그때 만약에 단타로 막 상한가 급등주매 하셨던 분들은 손에 크셨을 거예요 아마. 그건 예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 인터넷이 안 되는데 어떻게 매매를 해. 물론 전화를 하면 되겠지만 그것까지 또 예상하고 생각하기는 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 지금 만약 KT만 사용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리스크가 있을 수 있었으니까. 물론 빨리 해결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결은 됐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손해보셨으면 좀 너무 안타깝죠 사실은. 보안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려요. 영화가 참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그 터미네이터 하게 되면 뭐가 있죠? I will be back. 그죠? I will be back. 뭐예요? 나는 다시 돌아올 겁니다. 딱 하면서 엄지손가락. 예. 네. 그걸로 이제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인기 엄청났었죠. 딱 엄지손가락 내리면서. 자, 근데 그 터미네이터가 왜 그 로봇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결국은 로봇들이 통제가 안 됐다라는 거죠. 통제가 안 됐다는 거는 해킹, 보안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 쌍바닥 찍었죠. 저 쌍바닥 이렇게. 이 기법도 괜찮네요. 그죠? 근데 이건 제가 바이 황주명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도 뭐 누구나 많이 쓰는 기법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것만 쓰시는 분 진짜 있다고 그랬죠. 자,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주가가 빠져요. 원하는 만큼 빠지는 대신에 내용이 있어야 되죠. 그죠? 내용이 있고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면 자, 이분은 어떻게 하냐? 여기서는 안 사요. 여기서는 안 사고 쌍바닥 다시 22선 깨지고 그러니까
돌파했을 때 관심 종목을 두고 나서 다시 돌파하면 두 번 돌파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쌍바닥. 요 쌍바닥은 쌍바닥이잖아요. 기간을 두고. 기간을 두고 쌍바닥을 만들고 나면 요 저점, 요 저점을 손절 라인을 잡고 갑니다. 이분 승률이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이제 못 봤지만 80% 이상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손절 라인이 잘 보세요. 손절 라인이 뭐 길어야 5에서 10%일 거 아니에요. 수익이 나면 30에서 50% 수익을 보잖아요. 비중도 실을 수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기법이 지금 굉장히 단순한 로직 속에서 어떠한 매매 패턴과 상승의 흐름의 구조와 전체적인 범주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포인트별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또 볼까요? 이렇게 보니까 되게 좀 단순하죠. 자, IHQ는 이제 엔터 관련주라든지 NFT 관련된 이슈 등이 시장에서 많죠. 사실은 이제 그 오징어 게임. 네. 이 오징어 게임이 대박이 났습니다. 그죠? 자, 오징어 게임의 그 명대사는 뭐죠? 요즘에 주식시장에서도 많이 얘기하는데, 자, 이러다가 예, 다 죽어 이런 얘기가 있는데 주가 많이 빠지면 꼭 그런 얘기가 요즘에 나오더라고요. 어쨌든간 이렇게 흥행이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나왔던 인형, 그 숨바꼭질 인형인가, 아니 숨바꼭질이 아니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인형이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인형도 막 이슈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최근에 이제 또 나왔던 게 마이네임이라는 게 또 나왔죠. 마이네임이 또 굉장히 또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제 콘텐츠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지옥이라는 거죠. 요즘은 콘텐츠를 무슨 2차전지 응급제 소재 찾듯이 찾아야 돼요. 자, 어쨌든 그러면서 또 엔터주들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왜 이슈가 되고 있죠? 빙고. 자, 공연이, 지금 공연을 보고 싶어서 엄청난 보복 심리가 지금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공연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면서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엔터주들 밑에 있는 종목들, 하단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하방을 요 정도까지 봤는데, 자, 하방을 보고 나서 자, 21선 돌파하고 나서 첫 번째 21선 돌파를 했죠. 여기서 자, 쭉 빠집니다. 빠지면서 원 패턴을 만들었어요. 그죠? 쭉 올라갔어요. 자, 투 패턴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 투 패턴 나왔죠. 자, 근데 저점이 낮아요, 이게. 사실은 좀 불안한 패턴이에요. 사실 좋은 패턴은 뭐냐면 21선을 두고 나서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는 게 좋은 패턴이에요. 이건 이제 S 패턴이고 이건 A 패턴이에요. A 패턴은 뭐냐면 자, 이렇게 음극이잖아. 음극이래요. 음봉이잖아요. 음봉에서 양봉으로 만들었으니까 여기 일단 손절 라인은 잡혔겠죠. 그죠? 만약에 1435원이고 1600원이면은 약 10% 정도 손절 라인은 잡히네요. 근데 그리고 나서 쭉쭉쭉 올라가잖아요. 왜? 제일 좋은 건 21선 쌍바닥. 이것만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다. 진짜 많다. 이것만 하신 분이 진짜 수익이 좋다. 지금은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면 요즘에 그런 영상들도 많더라고요. 기획 삼아서 앞으로 나올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시리즈 관련된 종목들. 이게 또 굉장히 핫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또 말씀을 드렸죠. 관련된 섹터 좀 보셔야 되고. 자, 뭐 NFT에 대한 부분도 너무 많이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얘기 떠나서 단순하잖아요. 자, 주가가 대신에 전제는 뭐예요? 많이 빠져야 돼요. 종목이 좋은데. 종목이 좋다라는 것은 실적이 좋거나 재료가 좋거나 펀더멘탈이 좋은데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졌다는 건 단기 매도와 이슈가 없어서인데 그 다음 어떻게 올라왔잖아요. 하나, 둘, 자 차트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이 A라는 게 있고요. B라는 게 있잖아요. A 지점에서 B 지점이 높아졌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치 테마주잖아요. 사실은 안내비.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B 구간이 올라올 때 여기서 투자 포인트를 잡고 가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매매도 그냥 가는 종목들도 많아요. 근데 이 매매법, 요렇게 쌍바닥 잡고 올라가는 매매법이면 자, 지금 7만 원에서 맥시멈 잡았을 거고 지금 10% 이상의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10%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10% 이상의 수익이 나왔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라는 부분이 나오죠. 자, 대신에 이제 21선을 깼다가 다시 올렸다가 다시 21선 깼다가 올렸다가를 반복해야 된다. 재밌습니다. 이렇게가 너무 재밌죠. 주식이 유쾌한 거죠. 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자,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렸어요. 지금부터는 복잡한 거 하지 마시자. 복잡한 거 하면 실패한다. 왜? 이 복잡한 거를 100% 이해하고 하면 최고예요. 그 부분도 우리가 학자라고 그러고 박사라고 불러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잡한 것 중에 하나를 놓치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은 운동을 할 때 예를 들면은 뭐 대부분의 운동이 예를 들면 스탠스를 낮추고 뭐 힘을 빼고 뭐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하잖아요. 그걸 다 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프로라고 불러요. 근데 그걸 다 못 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거예요. 내가 왼팔만 펴고 혹은 왼발만 펴서 직선으로 가야겠다. 그것만 잘 돼도 뭐가 돼요? 중간 이상은 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전부로 이해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만 잘하면 돼요. 가장 핵심인 것만 잘하면 돼요. 예를 들면은 뭐 축구를 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다리를 쫙 펴면서 치면 되거든요. 굽히지 않고. 마찬가지 모든 운동이 뭐냐면 피는 팔이나 피는 다리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반 이상은 가요. 당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힘을 빼고 임팩만 주면 되거든요. 그럼 대부분이 다 운동을 못해도 중간 이상은 가요. 근데 주변에서 점수 안 나오는 사람들 보거나 운동 못하는 사람들 보면 저도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중간만 갑니다. 근데 그 중간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 다 기억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느 순간 이게 하나가 이게 터득이 되잖아요. 이게 다 똑같은 것 같거든요. 이게 하나가 아 나는 이 매매만 하잖아. 그럼 이제 응용이 되는 거야. 이제 요게 너무 이제 백발백중이 되네. 확률이 90%가 된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딱 찾는데 그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응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임팩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이런 데서 그러니까 딱 맞을 때 공에다가 딱 닿을 때 탁 때리면은 여기서 임팩을 줘야 될지 아니면 뒤에서 쓸려서 뭐 발로 해야 될지 손으로 해야 될지 이런 노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제가 볼 땐 똑같은 것 같아요. 힘을 빼고 그 다음에 하나만 잘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씩 응용하면 됩니다. 다 할 수는 없어요. 가끔 그런 얘기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 이게 처음에 잘못 배우면 끝까지 그 습관이 간다고. 근데 제가 여태까지 보고 한거 보면 처음에 잘못 배우는 게 뭐냐면 너무 복잡해서 그래. 차라리 하나를 완성하고 또 바꾸고 하나를 바꾸고 바꾸면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고 주식도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서론이 길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그리고 더 궁금한 사항들 있잖아요. 정말 제가 다양한 정보나 이슈 이야기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구 전송하시게 되면 또 다양한 정보와 또 다양한 이야기들 또 본채팀방을 통하여서 함께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제 하나만 기억해 볼까요? 자, 이건 쌍바닥이 아니잖아요. 그죠? 넥슨 GT라는 기업인데, 사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엄청난 그 관련된 섹터들 많이 갔잖아요. 무슨 관련된 섹터들? NFT, 메타버스 관련된 섹터들 갔잖아요. 제가 3대장, 4대장 얘기 드렸어요. 이 4대장. 자, 1대장 누구예요? 3, 4.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자, 1대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기하는 업비트예요. 그러니까 코인 관련된 섹터에 관련된 종목들을 뭐라고 했죠? 업비트 관련된 거는 굉장히 많잖아요. 뭐 하나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 그 다음에 뭐 대성창투, 에이티넘인베스트, 그 다음에 뭐 카카오 이런 게 이제 업비트 관련된 종목이죠. JYP 카카오랑 연결됐으니까 뭐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잖아요. JYP 뭐 등등등등.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그 업비트 말고 빗썸 관련주가 있죠. 예, 위메이드가 대표적이죠. 위메이드. 지금 위메이드 워낙 많이 말씀드리고 비덴트 이런 종목들 관련해서 있었고 그다음에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컴투스가 많이 움직였죠.
뭐 컴투스라든지 그다음에 위주얼 스튜디오 이런 쪽이 움직였던 게 그 코인원. 예. 네. 그리고 코빗. 코빗이 어디예요? 지금 넥슨이잖아요. 코빗은 넷게임즈, 넥슨 GT 뭐 이런 것들. 조이시티 기타 등등. 이런 섹터들의 종목들이 움직였어요. 왜? 이게 결국은 코인의 코인 관련주, 거래소 관련주거든요. KRW 아예 알렸잖아요. 한국 돈으로 거래될 수 있는 4대 거래소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섹터의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주가가 움직였고 최근에 코빗 관련주죠. 하나씩 하나씩 움직였어요. 코빗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또 주가가 두각을 받게 된 거죠. 자, 주식 차트를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슈팅이 나왔어요. 사실 전저점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이건 21선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자, 대량 수급이 나오고 나서 22선 올려놓고 이렇게 막습니다, 이렇게. 근데 슬금슬금 올라오죠. 예, 종목 자체가 왜? 지금 게임주들이 워낙 좋습니다. 게임주들이,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케바케라고도 표현하는데, 뭐냐면, 사실 우리가 생산과 소비라는 관점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경제라는 관점이 굉장히 높아요. 저는 지금 그 경제 관점에서 봤을 때 예전 게임은 소비만을 위한 게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생산도 같이 가는 게임입니다. 이거 좀 체크해 보시면 좋고.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가온 미디어 AR, VR 관련된 이슈인데 주가가 22,200원일 때 못 사죠. 쭉 보니까 여기서 툭 또 툭 올라와요. 쌍툭이죠. 툭. 예, 네, 주가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주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거죠. 14,000원에서 이제 18,000원 정도 구간까지 주가 반등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AR과 VR과 이런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AR은 가끔 이제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AR은 그 현실, 가상현실 중에서도 증강현실입니다. 증강현실이라는 건 뭐냐면 이 현상에다가 지금 우리가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땅에다 무얼 얹혀놓는 거예요. 이거 대표적인 게 뭐냐면 포켓몬스터. 그 포켓몬 고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온미디어도 AR 쪽이 좀 더 집중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XY축을 해서 이 캐릭터가 떨어지는 걸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증강현실이에요, AR. 그럼 VR은 뭐예요? 이게 이제 가상현실인데 우리가 이런 거 끼잖아요. VR기에 꼈다고 그러죠.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 현실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요 안에서 막 영화 보면서 막 권투도 하고 막 게임도 하고 그런 것도 이제 VR인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된 건 VR은 이제 딱 쓰면 되니까. 근데 요 AR에 대한 부분들을 휴대폰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이야기 됐던 게 TOF 기술이에요. TOF 관련된 종목들도 나중에 움직일 건데 제가 지금 볼 때 IT 기업들 많이 빠졌죠. 그럼 IT 기업들 중에서 만약에 이제 스마트 기기, AR이라든지 VR 쪽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 휴대폰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제가 좀 뉴스에 많이 없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 현재는 그러니까 우리가 안경을 쓰거나 어떤 그 디바이스로 활용하지 않고 바로 구현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그 구현이 되려면 디바이스가 필요한 건데 대부분의 디바이스를 안경으로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늘 그 디바이스를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안경을 내가 이걸로 계속해서 뭐 안경 안 끼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안경에 대한 디바이스가 없고 대신에 휴대폰에 대한 디바이스는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휴대폰. 그럼 이 휴대폰에다가 이 현실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막 늘어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또 하나의 대박 상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증강현실 관련주로도 두각을 받을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알면 알수록 무궁무진한 게 메타버스예요.
그러니까 차트를 잘 봐야 되겠죠. 이게 뭐 AR이나 VR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차트가 돌아서면서 우상향하고 21선 위에서 22,200원에서 11,000원 정도 언저리면 50%나 40% 이상 조정받고 나서 우상향할 때 주가 파동을 보면서 접근했다. 이슈가 되고 이유가 될 만 하겠죠. 항상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주식을 들어갈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명분이 유지가 되고 성장하면 그 주식은 정말 잘 가는데, 명분이 없고 유지가 안 되면 정말 주식은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드시죠. 자, 온라인 교육 강의 업체죠. 청담 러닝.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30, 40% 빠지고 나면 내용이 나쁘지 않은데. 자,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 이런 차트 한번 보려고 일본 차트로 준비했어요. 계단식 하락이라고 해요. 계단식 하락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네. 계단식 하락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더 정확하게 해볼까요? 자, 계단식 하락에서 이제 이게 이제 1층 계단식, 2층 계단, 근데 점점 좁아집니다, 원래 계단이라는 게. 그 다음에 3층 계단. 그러니까 역으로 해야겠죠, 사실은 밑에니까 그냥. 근데 반대로 4층, 5개 정도. 5개 정도 계단이 나오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멈추더라고요. 종목이 모든 전제 조건은 좋아진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을 경우에. 자, 그 다음에 이제 5개 계단.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계단 이후에 주가가 다시 21선 위로 올려놨죠. 자, 21선 올려놓으니까 이런 계단식으로 빠진 종목은 생각보다 빨리 올라갑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는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뭐 설명이 할 수 있겠죠. 오히려 천천히 소화를 하면서 갔기 때문에 악성 매물을 시간을 두고 갔습니다. 그래서 한 5층 정도 빠진 종목, 7층까지 빠지면 더 좋은데 5층 정도 빠지고 나서 21선 위로 올려놓으면 대부분 50% 상승하는데 며칠 안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진 종목 말고요, 이런 식으로 빠진 종목이 오히려 좋더라. 예, 네, 그런 종목들이 통계적으로 우리가 확률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에요. 확률적으로. 예, 그런 얘기. 프로바빌리티라고 그러죠. 예, 그런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 코스피부터 이야기 좀 드릴게요. 자, 코스피랑 이제 코스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아마 이제 오늘 정리가 좀 될 것 같은데, 저 매입법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매입법 뭐였죠? 21선 턴어라운드. 끝! 입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보시게 되면, 지금 3,300포인트에서 3,031포인트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보면 이것도 이제 계단식 하락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너무 좁아요. 그래서 다시 올라갔잖아요. 예. 네. 근데 그냥 이렇게 제가 그려볼게요. 자, 지금 코스피는요, 인위적으로 좀 그려보면 1층. 그죠? 근데 이 길이가 좀 애매한 게 2층이 3층보다 길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것도 진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2층, 3층, 4층이에요. 제가 5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채널형 하락이라고 늘 말씀드리는 게 그냥 이게 주식을 오래 한 분들에 대한 노하우인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것까지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는 그런 거예요. 모르는 걸 안다고 하지 말자. 네,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채널형 하락인데 자,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갈 것 같은데요. 자, 근데 5층까지 가고 나서 5층에서 22선 돌리면 모를까. 지금 4층이에요, 아직. 예, 굉장히 간단하죠. 내가 어떠한 지수와 종목을 볼 때는 5층까지 만들어지고 나서 계단식 하락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수는 종목에 대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계단식 하락에 대한 로직들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IMF나 리먼드러스 사태도 어차피 이게 한 층으로 보거든요. 그럼 5개 정도 되게 되면은 대부분 크게 움직임은 없더라. 예전에 이제 상승으로 볼 때 여기 역추산인데요, 사실은. 엘리어트 파동이 엘리어트가 그랬죠. 1파, 2파, 3파. 4파, 5파, A파, B파, C파. 근데 이거를 하락 역추산한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급락이 나오면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나오는 장은 제가 그 IMF 때와 리먼브러스 사태였잖아요. 그리고 아직 그 사이클 자체가 이 사이클이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였죠.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보시면 IMF가 1997년, 그죠? 그 다음에 리먼 브로더스 사태가 2008년, 한 10년 주기로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나왔죠. 예. 네. 코로나가 좀 늦게 나왔어요. 그죠? 2020년. 자, 그럼 여기 10년 주기로 여기 10년 11년 걸렸죠. 11년. 자, 12년 걸렸죠. 예, 그 전에는 이제 뭐 크게 우리가 이슈가 되는 건 없으니까. 그 전에 이제 주식시장의 뭐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가 이게 뭐냐면 이런 하락을 만들고 나서요. 그 다음에 전고를 뚫으면서 굉장히 많이 갔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이거 아마 저밖에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뭐냐면 전고를 뚫고 많이 가는 자리는요. 항상 사건 사고가 최악의 그러니까 악성 매물 소화한다고 그러잖아요. 밑으로 그냥 다 소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리고 나서 그 물량이 없을 때 쫙 끌어올리는 그런 자본 논리로 제가 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주기는 1년 6개월에서 2년이었어요. 상승 주기는. 그러면 자, 이 주기가 1년 6개월, 99년, 2010년, 2022년. 그러면 11년도 반부터, 그러니까 제가 1년 6개월인 올해 6월부터는 굉장히 리스크한 얘기도 많이 드렸죠. 물론 주가는 반등이 나왔고 신고를 넘어갔지만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왜? 6월, 작년도 3월, 뭐 작년, 재작년도 이렇게 하면서 이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런 상태가 나오고 나서는 그 다음엔 뭐예요? 다시 무언가를 뚫으려면 10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제 2년 상승 이후에는 10년 주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큰 종목들은 계단식 하락에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왜냐하면 이제 대박 이런 자리 이런 자리는 안 나오니까 계단식 하락에 대한 관점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요게 주식이에요. 뭐냐면 코스피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3,300일 때는 4,000까지 갈 것 같았잖아요. 물론 다우존스가 다시 사상 신고가를 넘어갔습니다. 나스닥이 15,000을 다시 넘어갔어요. 메타버스라는 시장이 남아있습니다. 메타버스 덕분에 이 시장이 오히려 잘 버티는 거예요.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입니다. 자, 코스닥. 코스닥 보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000포인트 넘었다고 그러는데 추세는요. 하방 추세 맞아요. 자, 지금 그런 얘기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상방론자에 대한 부분이 고객, 개인 투자분들한테 듣기 좋은 얘기예요. 제가 그렇다고 여기서 개별주가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알면서 개별주 중에서 어느 쪽을 포커스 잡아라. 메타버스를 포커스 잡아라. 지금 제조업은 죽을 맛입니다. 왜 힘든 거예요?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유가도 최고치를 찍어가면서 유류세 인하 얘기 나오고 있죠. 가장 근간이 되는 베이스적인 사업 부분에서 지금 세금적인 부분 때문에 제조업적인 부분이니까 결국은 우리도 집중해야 되는 콘텐츠 쪽으로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상. 그러니까 뭐 지금 제페토 투자 얘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번에 손정희 씨가 그 제페토 투자 얘기 나오면서 이제는 뭐 가상 공간으로 제가 늘 얘기했죠. 개인이 예단하지 마셔라.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뉴스상에서 전 3D 프린트 좋게 봅니다. 3D 프린트 얘기가 많이 나올 때 저 예단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왜 3D 프린트를 투자하는 대기업이 없었어요. 저는 투자를 할 때는요. 우리보다 더 훌륭한 인재들이 정말 많은 곳이 어디예요? 대기업이잖아요. 정말 많은 곳이 국가잖아요. 그 산업이 성장하는 걸 뭘 확인하시면 되는지 아세요? 대기업이 투자하는 걸 보시면 안 돼요. 되세요. 자, 대기업이 투자할 때 3D 프린트에 투자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 별로 안 들어왔어요. 과거로 쫙 생각해봐요. 자, 대기업이 지금은 이제 태양광 쪽 이슈가 많죠. 삼성 예전에 태양광 이슈, 지금은 이제 뭐 에너지, 뭐 오일값의 상승과 대체재의 필요성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많고 지금 원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삼성전자가 태양광 정말 좋을 때 삼성전자 그때 태양광 철수했습니다. 아, 지금의 상황과 그때는 달라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그때 태양광 좋은 뉴스가 진짜 산더미 같이 나왔어요. 태양광 간다. 그런데 제가 딱 한마디 삼성이 철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대기업이 지금 어느 포커스를 잡고 있느냐.
훌륭한 인재들이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대중적인. 너무 특별할 필요도 없어요. 대중적인 관점에서 주식을 바라본다면 그 포인트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주식의 원칙과 기본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럼 대기업이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있냐? 딱 두 가지라고 봐요, 저는. 딱 두 가지. 자, 제약바이오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제약바이오 어디 투자하냐면 저는 그러니까 제가 막 분석을 잘한다기보다는 저는 딱 두 가지만 봐요. 뭐냐면 대기업이 어디 투자하는 데랑 국가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거 두 개만 보거든요. 거기서 이제 뽑아낸 게 뭐였냐면 메타버스였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메타버스 쪽으로는 지금 삼성 얼라이언스도 나왔고 그러면 삼성 오케이 메타버스.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갔어요? 2차전지 포스코가 사활을 걸었잖아요. 어디다가. 지금은 포스코를 철강으로 철강보다 뭐야? 포스코 하게 되면 포스코가 생각납니까? 포스코 케미칼이 생각납니까? 포스코 케미칼이 생각나죠. 메타버스 2차전지. 그다음에 뭐가 떠올라요? 제약바이오. 자, 제약바이오에서 대기업이 투자한 건 뭘까요? 신약 개발에 투자했습니까? 아, 물론 뭐 원래 기존적으로 뭐 SK 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쪽에 진행하는 거 말고는 어떤 쪽에 투자했어요? CMO에 투자, CDMO에 투자했잖아요. 위탁 생산, 제조업 잘하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뿐만 아니라 위탁 생산 공장으로서 다른 거. 우리가 이제 그게 클린룸이 좋아요. 아이, 제약바이오는 가장 중요한 건 먼지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CDMO 쪽이 발달돼 있죠. 그리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로운 이슈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마 오늘 방송 보신 분들만 알지 않을까. 지금 보세요. 삼성 갔어요. 현대 갔어요. 그 다음에 두산 갔죠. 코론 갔죠. 효성 갔죠. 안 간 게 뭐 있나 봅시다. 대기업들은 하나씩 순환매로 다 갔습니다. 안 간 쪽이 어디 있어요? 한화. 그리고 CJ 남았잖아요. 근데 CJ 최근에 제가 말씀 엔터 쪽으로 이건 뭘로 가겠어요? 메타버스로 CJ는 가겠죠. 뭐 CJ E&M이나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이런 것들 다 메타버스였을 거 아니에요. 그 CJ 종목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는 뭘로 갈 거냐예요. 지금 대기업들 뭐 삼성, 현대, 두산, 코롱, 효성 다 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이번에 이제 이슈가 됐던 건 나로였는데 나로 이면이 또 있어요. 방산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 방산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는데 되게 지금 방산이 많이 커지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 항상 늘 새로운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많이 하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닌 게 내년도 상반기가 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하나디펜스라고 있어요. 하나디펜스. 아직 뭐 계약 하나디펜스라고 그 장갑차 만들고요. 그런 건데 이게 이걸 갖고 있는 최대 주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상장사 기준으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계속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올해 상반기 때 제가 근데 아직은 아니니까 무슨 이슈가 있었어요? 하나디펜스 쪽에서 레드랩 장갑차 뭐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이제 독일이랑 우리나라 이렇게 두 개 붙었나요? 남았나요? 근데 우리나라 컨소시엄이 이제 미국 회사잖아요. 그러면서 되는 게 이게 규모가 이제부터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성장했거든요. 이번에 한국항공우주 그 비행기 같은 경우도 저쪽에서 수주 땄는데 그 옛날부터 우리나라 뭐 로비스트란 개념은 없지만 로비스트에서 모든 개념이 나온 로비스트는 군비 로비스트예요. 조단위가 움직이니까. 자, 이 규모가 지금부터 나오는 장갑차 규모나 이런 것들은 5조씩 나와요. 물론 확인 더 해보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요. 약간만 그러니까 메타버스로 좀 보시면서 우리나라 지금 군사에 대한 부분들이 견제와 균형 쪽에서 물론 평화에 대한 부분들도 외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이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 쪽 선택하려고 하는 것들이 미국이 9.11 테러 이후에 자국산만 그 선호하지 않아요. 그 스위스 것도 많이 쓰거든요. 스웨덴 건가요? 스웨덴 것도 많이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더 제품만 좋으면 전 세계가 그냥 쓰겠다라는, 자국산이 아니라 어떤 군비 경쟁에서 우위점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제가 메타버스 예전에 이야기 안 나올 때 아마 제가 거의 제일 먼저 가장 많이 얘기했을 거야. 먼저는 얘기 안 했어도 정말 메타버스 내내 얘기한 것 같아요. 대가 방송할 때마다 메타버스 얘기했죠. 지금이야 메타버스가 대중화돼서 메타버스 얘기하지만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 메타버스 같은 종목 보지 말라는 얘기가 훨씬 더 많았었어요. 실적도 안 나온다고. 근데 지금 메타버스가 정말 우뚝 넘버원이 됐잖아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말씀드리면 이건 아직은 일러요. 근데 생각은 하고 있잖아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에서 2차전지 응급제 쪽으로 성장할 건데 응급제 외에서는 아직은 좀 주가 모멘텀이 약할 때 덜 갔던 섹터가 어디냐, 그 한화 쪽에 있는 것들,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세트레가이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 군비가 글로벌 기업에서 어떻게 유지가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 꼭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공간 항상 만들어놨죠. QR코드와 문자를 통해 참여 가능하신데 QR코드에 참여 가능하시고 문자 샵3772 황주명 입력하시게 되면 다양한 정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고요. 최고의 수익에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제가 항상 라이브 강연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성공 투자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에 함께하겠습니다.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